가 해서 32번 위에 뭡니까? 괴로움의 해설 되어 있죠. 그래서 괴로움의 해설은 부따고사 선생님은 12가지로 지금 앞에서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1. 태어남. 왜 괴로움이냐? 자, 띠, 삐, 두, 가 이런다 하죠. 우리 생, 노, 병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더 나누면 뭡니까? 그죠? 우리 뭡니까? 근심, 탄식 등등 해서 그죠? 전체를 1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죠?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앞에 31번에 있잖아요. 가 있죠. 괴로움의 해설에서 31번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괴로움의 해설에서 다음 같이 12가지 법을 설하실 때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13가지입니다. 13가지입니다. 그런데 설명해서 보면 또 12가지만 나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그래서 31번에서 보면은 다음표 안에 뭡니까?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찾으시죠?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1번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2번입니다. 병도 괴로움이다. 됐죠? 그런데 부탁고사 선생님 있잖아요. 32번 이하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병도 괴로움이다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그냥 여기서는 그죠? 앞에 키워드에서는 병도 괴로움이다를 넣으셨는데 실제로 설명할 때는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실제로 있잖아요. 4분 니까야에서 보면은 괴로움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4호 8호라는 데죠. 병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병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우리 생로병사이라잖아요. 근데 이 병은 어떤 경우에서는 괴로움의 내용으로 병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포함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고사 선생님도 어떻게 합니까? 키워드에서는 병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판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스리랑카 판본, 미얀마 판본, 또 뭡니까? 태국 판본, BTS 본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죠? 이거는 저, HOS라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죠? 1800년대 말인가? 그죠? 불교학자가 해난, 그게 지금 세계에서 다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는 빨리, 청정도로 원본입니다. 좀. 그거를 저번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뭡니까? 병도 괴로움이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있는데, 뭡니까? 괴로움의 실제 해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있는데 또 부탁하셔서 선생님 뭡니까? 12가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입니다. 어머, 그럼 정말로 그런가? 번호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럼 요대로 31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태어남 밑에 1 해보십시오. 늙음 2, 병 3, 죽음 4, 근심 5, 탄식 6, 육체적 고통 7, 정신적 고통 8, 그 다음에 뭡니까? 절망 9, 그럼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는 거 10, 그 다음에 뭡니까? 좋아하는 자들 만나는 거 11, 맞죠? 그럼 12, 원하는 것을 못하는 괴로움 12, 간략치설 하자면 나동으로 치지 않다. 그럼 13 맞죠? 13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따고사 선생님은 12가지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본을 한번 정확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다음에 우리 대림선생님하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판본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병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 괴로움을 해설해서 있잖아요. 자, 32분의 1 태어남 했죠? 태어남을 또 부탁하고 선생님은 그죠? 경을 찾아갖고 7가지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태어남이라는 자띠는 있잖아요. 한생, 두생의 뜻 등등 해서, 그죠? 한 장 넘기서, 그죠? 33번 위에까지 보면은 뭡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체 7가지를 하고 있고, 그죠? 여기서 태어남이란 태로 태어나는 중생의 경우엔 입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등등 해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왜 태어남이 괴로움이란고 한다면 34번입니다. 둘 넷째 줄입니다. 자, 각가지 괴로움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부탁고사 선생님은 괴로움을 또 종합적으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뭡니까? 고고, 괴고, 행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춰진 괴로움, 드러난 괴로움, 간접적 괴로움, 직접적 괴로움. 사실 이 4, 5, 6, 7은 앞에 1, 2, 3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고고, 괴고, 행고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탁고사 선생님은 감춰진 것, 드러난 것,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까지 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에 왜 고고, 괴고, 행고냐,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춰진 괴로움이란 것은 이빨의 통증, 귀의 통증 이런 걸 들고 있고요. 드러난 괴로움이란 것은 뭡니까? 32가지 형벌 때문에, 32가지가 뭔가 모르겠어요. 형벌의 종류입니다. 옛날에 뭡니까? 좀 잔인했죠. 그죠? 무자비했죠. 경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사람 줄이 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줄이를 틀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이거를 즐겁다는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죠? 이 괴로움, 이런 괴로움은 뭡니까? 드러난 괴로움, 분명한 괴로움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간접적 괴로움은, 그죠? 고고성 외의 모든 괴로움은 간접적 괴로움이랍니다. 그 6번입니다. 그럼 7번은 뭡니까? 고통에 기인한 괴로움은 직접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직접적인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은 뭡니까? 간접적 괴로움이죠? 바뀌면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 5, 6, 7은 결국은 뭡니까? 1, 2, 3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37번, 38번. 이건 왜, 이제, 그죠? 태어남이 괴로움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번은 선처, 악처를 갖고 설명하고 있고, 37번은 입태에 기인한 등으로 하는 게, 입태에 기인한 괴로움. 37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입태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됐습니다. 38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임신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39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낙태에 기인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태어남은 이래 봐도 괴로움이고 저래 봐도 괴로움이고. 엄마야, 요새 뭡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하던데. 그죠?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났는데, 아이고, 좀 다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죠? 풀리나지기는 했지만은,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인간은 또 연민의 정이 있잖아, 그죠? 처음에는 좀, 그죠? 금수저 물고 났다고 막, 그죠? 그죠? 좀, 그죠? 아이고, 막, 이래 샀다가, 그죠? 아, 꽃이다. 저는 꽃이라는 생각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체국은 그래 샀다가, 막, 나중에 그러니까, 탁, 그죠? 안 됐잖아, 그죠? 금수저 물고 나도 별수 없죠, 그죠? 아닙니까? 예? 네? 예, 네, 또 우리, 그죠? 삼성의, 그죠? 이근희 회장님. 금수저 100개, 1000개, 1만 개를 물고 났는데, 그죠? 그래 됐고, 그죠? 뭐, 연세가 73인가 4인데, 언젠가는 또 돌아가시, 야, 되잖아, 그죠?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다보사 스님, 그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 태어나는 그런 괴로움이다. 됐죠? 그때 당시도 그런 말이 있었겠죠, 벌써, 그죠? 예, 뭐, 왕으로 태어나면은, 그거는 뭐,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이다. 이제, 그걸 할까 싶어갖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부 뭡니까? 엄마 모태 들어갈 때도 괴로움이고, 그죠? 입태할 때도 괴로움, 그죠? 임신할 때도 괴로움, 낙태하면 더 괴롭고, 이제 분만할 때도 괴로움이고, 뭡니까? 예, 모태로부터 나올 때도 괴로움이고, 예, 자기 폭력에 기인한 괴로움, 42번입니다. 등등등 해서 뭡니까? 타인의 폭력에 기인한 괴로움 해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태어남은 이런 모든 괴로움의 토대다. 43번에 세 번째 줄을 그걸 적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송으로 있잖아요. 그 43번에 보면, 그죠? 지옥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560 쪽에 보면은, 그 축생의 괴로움, 그 몇 줄 내려가면 아귀의 괴로움,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아수라들의 괴로움, 그 다음에 뭡니까? 태생 못해서 중생은 여러 달을 해서 또 그 괴로움 태어나면,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죠? 그죠? 550 쪽에서, 그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줄로만 태어나면, 예,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 없으니 태어남은 참으로 괴로움이다.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하랴? 어디서든 괴로움은 있는 것을. 그러나 태어남이 없이는 괴로움도 없네. 그래서 대승자께서 첫 번째로 이 태어남을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두 번째 늙음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다음 또 저 넘어가면 552쪽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병 빠졌죠, 확실히. 그죠? 병도 괴로움이라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53쪽에 근심입니다. 여기서 근심은 마음이 불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48번에서. 그럼 49번에 탄식입니다. 탄식은 말을 하면서 우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됐죠? 아닌가? 그죠? 우리 뭐, 그렇잖아요. 또 우리 집안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아이고, 시간에 길 다행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자,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 고통인 거죠. 정신적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이 거죠. 그 다음에 52번에 가면 다 555쪽입니다. 절망은 뭡니까? 극심한 정신적인 괴로움에 생긴 성냄을 절망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등등해서 그죠. 53번에 가면은 556쪽입니다.
근심은 약한 불로서 어쩌고 탄식은 뭐고 절망은 뭐고 비유를 갖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싫어하는 자들보다 그죠? 싫어하는 대상들 이라면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대상, 그러니까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뭡니까? 싫어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라기보다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그냥 대상. 그 싫어하면 또 사람이 빠져버려, 그죠?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557쪽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하나의 진리. 뭡니까? 예. 구부듣고. 맞죠? 텔레비 전부 뭡니까? 예? 여신들 같은 거죠? 예? 영에 붙어서 그죠? 내쉬어갖고, 장동건까지 내쉬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뭐 사라고 그죠? 생글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뭐 살살살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를 가르쳐 줍니까?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맞죠? 스마트폰 사라고 싹 그러 사는데 애들이 지금 어떻게 스마트폰 삽니까? 8,90만 하는 거. 엄마 보고 사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막 이러면 뭡니까? 말 끝까지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야!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한테 뭐 따르는 거죠? 달구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게 뭡니까? 구부 듣고. 크, 좋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구부 듣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부 듣고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죠? 12번으로 558쪽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라는 데죠. 치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우리는 이렇게 다 나중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착하는 무더기는 전부 치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죠? 559쪽입니다. 60번입니다. 자,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보여서 전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급을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괴로움을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종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을 다 말한다는 것은 여러 급을 설명해도 모자란다. 맞죠? 그죠? 한 5, 60년 살면서 괴로움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할 말 많죠? 눈물부터 나오죠? 저는 괴로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글생글 웃어 사니까 아닙니다. 예. 제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요. 저 뭐 뒤로 나자빠질 사람들 아주 많아요. 다른 큰데. 어머, 그렇게 안 갔는데.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 있잖아요.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솔직히 괴로움 이야기 해보라. 아마 하늘과 땅을 듣고도 남을 괴로움 많습니다. 그죠? 60, 70년, 50, 60년 밖에 안 살았는데.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부탁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예. 겁을,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런 것을 낱낱이 다 보여서 전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겁을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온 바닷물의 맛을 한 방울, 맛을 한 방울의 그죠. 바닷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괴로움은 다섯 가지 치착의 무더기들, 즉, 치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 가운데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하시고자 요컨대 치착하는, 다섯 가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괴로움이라고 세종께서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오치원으로 있잖아요. 반자, 우빠다나, 칸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은, 핵심으로 말하면은, 우리 존재가 뭡니까? 지착의 대상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모든 괴로움은 오치원으로 귀결된다. 음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꼭 한번, 그죠? 음해 보십시오. 뭐 하면서 음해해야 됩니까?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괴로운 거는 괴로운 거고, 예, 웰빙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면은 좋지요. 저는 커피 마시면 딱 좋은 거 한 가지.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아, 좀 아까워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뭡니까? 커피 한 잔 마실 버리면 푹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 아까워요. 아까워. 탐착이 많아서.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커피 좋은 줄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 씹은 걸 왜 마시는지 비싼 돈 주고 있잖아요. 5천원, 5,500원에 주고, 그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61번. 일어남의 해설. 요게 유해, 무유해. 한번 보십시오. 소멸의 해설. 그죠? 이거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아, 벌써 시간 다 됐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63번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본부는 뭡니까? 괴로움 하면은 괴로움 갖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괴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배가 아플까? 그렇죠? 그죠? 상처가 나서 아프면은 그죠? 속된 말로 그죠? 아까짐기를 받아야 되고 그죠? 뭐를 잘못 먹어서 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자는 누가입니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그 돌 차서 상가죠. 돌 딱 던진 사람을 해가 왕 그죠? 누가 탁 맞고 돌이 굴렀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자는 뭡니까? 돌을 던진 사람한테 왕 가서 손을 물어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개가 나와요. 개는 딱 하면 뭡니까? 돌이 빠락 굴러가면 가고 왕왕왕왕 공공공공공 이랍니다. 해피는 또 왜 공이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그 요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자는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있지 않죠? 돌을 던진 사람을 가서 그걸 물어서 원인을 제거해서, 그죠? 근절을 시켜버리는데, 어리석은 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괴로우면은, 아이고, 내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그죠? 그 사자성으로 할로 축괴라고 합니다. 할로 축괴. 이게, 요 설명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한 5분 다 합시다. 요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63번입니다. 이와 같이 일어남의 소멸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시면서 일어남의 소멸을 가르치셨다. 세종들께서는 사자처럼 행동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자는 돌을 던지면 돌 던진 그 손을, 그 사람을 물어뿌린다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들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시려고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실 때 원인을 중요시 여겼을 뿐 결과를 중요시 하신 것이 아니다. 됐죠? 아프다고 아이고 내 팔자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외도들은 개처럼 행동한다. 됐죠? 외도들은 개처럼 행동한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설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의 가르침 등으로 결과를 닦지 그 원인을 없애지 않는다. 고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행해가 몸에 고통을 주봐야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불교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바로 인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어남의 소멸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 대충 그래서 주 해놨습니다. 353번입니다. 마치 사자가 화살을, 이거는 또 파라마타 만주사 청돈 복주사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사자가 화살을 쏜 사람을 쫓을 뿐 자기에게 날아온 화살을 쫓지 않듯이 세종께서도 원인을 중요시 다룰 뿐 결과를 중요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개는 흙덩이를 물 뿐 흙을 던진 사람을 쫓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도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원하지만 오로지 몸을 해치는 데 전념할 뿐 번뇌의 소멸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죠? 사자성으로 중국에서 할로 축괴라고 합니다. 그죠? 한로입니다. 이 한나라 개 이름이랍니다. 한로는 개 이름이랍니다. 개. 한나라 시대 개랍니다. 한로. 예, 축은 따를 축자입니다. 이 축자 맞죠? 그죠? 그죠? 뭐 축구한다, 축구하는 아니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축. 그 다음 뭡니까? 괴는 덩어리 괴자입니다. 흙덩어리 할 때. 그래서 한로 축괴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그죠? 이 기억이 맞는가 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어릴 때 항상 제보고 할로 죽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난 그 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아이고 할로 죽게. 저는 무슨 뜻인가 보다 욕이라고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할로 죽게라 하면 막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은 할로 죽게라 하면 보다 항상 뭐 모나마 있잖아요. 할로 죽게라 그랬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할로 죽게가 무슨 뜻인지. 시그니, 근데 그냥 출가를 해서 청진도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걸 못 물어봤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3일 동안 옆에 있었거든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 이제 할로 죽게가 무슨 말인, 쓰는지 알고 썼는지 모르, 근데 이제 할로 죽게가 사진을 봐도 안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할로 죽게 있잖아요. 할로 죽게가 아니고 디할로 그러니까 할로 죽게더라고요. 할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로라는 개 이름입니다. 할로라는 개는, 한나라에 있었던 할로라는 개는 흙덩이, 덩어리 괴짜죠. 그죠?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바로 여기 이야기죠. 사자는 뭡니까? 예, 돌을 던진 그 사람을 물지만은 할로라는 개는, 개새끼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어리석어갖고, 예, 지를 때리면 했잖아요. 그죠? 예, 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나쁜, 욕은 욕이죠, 그죠? 아이고, 할로 죽게 하면 뭡니까? 원인도, 근원도 하나 모르는, 멍청한 놈아, 이 말인데, 그죠? 정말로 알고 서셨는지. 왜냐면, 이제 절에 들어와서 내가, 왜냐면, 절을 또 지도해 주셨던 제가 대불련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행자생활 할 때 그 스님 인도로 해서 갔어요.
그 스님이 할로 축제라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한테 듣고 그 외에는 그렇게 할로 축제하고 자고 인연이 많아요. 딱 제가 부친도 그랬고 내 처음에 출가시켜준 노스님도 할로 축제라 그랬어요. 저 할로 축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안 나타납니다. 아마 다음 넷에서 검색해 보면 할로 축에 저 우리 카페에는 할로 축에라고 해 놨어요. 제가 올린 글밖에 없어요, 지금.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할로. 그죠? 저도 네이버에 들어가서는 아직 검색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죠? 예, 제가 놀란 거는 청정도론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북방에서 있잖아요. 북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 중국의 고사성은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죠. 물론 할로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예, 사자는 근원을 쫓아가고 뭡니까? 예, 그죠? 어리석은 개는 예, 자기를 그죠? 때린 예, 돌을 쫓아가는 그라는 그게 그죠? 예, 이겁니다. 전. 자,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하다. 이거를 저 할로 축계를 가지고 부타고 선생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523쪽에 보면은 열반을 11가지 측면에서 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은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북방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 토끼뿔이 아니다. 토끼뿔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토끼뿔 하면은 말로는 있죠. 그 토끼뿔은 실제로 없습니다. 거북이 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있죠. 그래서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반은 거북이 털도 아니고 토끼뿔도 아니고 북방에서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은 물론 여기서 거북이 털 토끼뿔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거북이 털이 아니고 토끼뿔이 아니다. 그거를 11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567쪽에 가면은 열반에는 우리 유예열반, 무예열반 있죠? 그죠? 그 73번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이제 유예열반, 무예열반 구분하는 건 뭡니까? 오온이 있는 채로 열반을 실현했으면은 그걸 우리는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죠? 우빠지는 여기서 오온을 뜻합니다. 그렇죠? 아라한이 깨달으면은 열반을 체험하면 칵 죽어 삽니까? 아니죠. 그죠? 아라한이 됐더라도 오온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열반을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 뭡니까? 예. 몸까지, 온까지 완전히 소멸된, 그죠? 그 경지. 그거를 우리는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그 차이 뿐입니다. 그 73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해설입니다. 568쪽입니다. 예, 도의 해설은 팔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세간적인 도와 출세간적인 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문은 뭡니까? 세간적인 도는 차례대로, 차제로 이제 하나하나 닦아나가지만은 우리가 좀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은, 그죠? 그 뭡니까? 그때 도는 팔정도가 함께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세간도, 범부가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과정을 세간도라 합니다. 그런 설명을 75번 이하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전부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